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달락만 하겠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행동으로 주실 만큼 중요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 그냥 하시지 않고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한다는 핑계로 또 스토커가 되니까, 집착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자신을 버리사,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다. 그 사람 내 것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는 게 사랑이다. 돈이나 시간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향기로운 재물과, 내가 재물이 되는 게 사랑이지 그 사람 재물 삼거나 사랑을 위해서 재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되는 게 사랑이고,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냐 했을 때, 희생 재물은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생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물은 뭐예요? 그 산에는 짐승을 갖다가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다, 생축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대상이 존경스러워지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자신 버리고 희생 재물이 되고 짐승이 되는 게 사랑인데, 이게 잘 안 되죠. 사랑이 눈물의 씨앗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사랑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랑이 고생만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만들고요, 하늘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얻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주에 걸쳐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그랬죠. 사랑하게 되면, 세계명을 지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친해지는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 그것을 꼭 잊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난 너랑 친해지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은 뭐였어요? 사랑하게 되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 기억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기억나요? 예, 사랑하게 되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친구로, 노예가 친구가 된다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이 사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과 하나가 사과 한 상자보다 귀해진다 그랬죠. 사랑하게 되면 장사는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되고 손님이 아들이 되고요, 사랑 안 하면 아들이 왼수가 되고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는.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이 사랑할 때 머리카락 하나도, 그 무엇도 다 그 사람과 관계가 된다면 가치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은 온 세상이 아주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세상이 될 거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지난주 거예요. 이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할까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된다. 사랑은 인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뭐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잘 알게 돼요. 사랑은 계시성이 있어요. 연예인 사랑하면 연예인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데, 사랑이 계시의 통로가 돼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특징은 사랑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식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공통점이 있어야만 인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게 사랑의 센서가 없으면 사랑인 하나님은 감지가 안 돼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의 경험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한, 어렸을 때 절대적인 사랑으로만 살 수 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요, 나눠고 얼마 있으면 지 혼자 살기도 하거든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인간은 절대적인 사랑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왜요? 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나 너에게 계시를 주고 싶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려주고 싶다. 다 알려줘. 그래서 있잖아요,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뭐요? 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친구에게 다 알게 하리라. 계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였어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몰라요? 그럼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해오도 되겠네 뭐. 네 번째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 뭐냐면 16절 앞부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종교가 다른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붙잡으니까 나는 놔도 하나님 안 놓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뭘 알려면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한데,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라 그랬어요. 객관적인 증거는 문서상이 가장 중요하고, 문서에 보니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관적인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사 왔다 우기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빼 닮았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사랑이 생겨나면 자기도 놀라는 거죠.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날 세워줬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요? 알거니와 그랬죠. 이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이건 인식의 문제와 상관없이 사건으로, 객관으로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요? 알거니와. 이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알미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라. 자, 정리가 다 됐습니까? 네,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번째라고도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냐? 사랑은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16절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는 아까 말했던 구원의 증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거다. 사랑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너희로 가서 뭐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때부터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나요? 도대체 뭐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래요? 여러분의 목표가 돈입니까?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잠만 자고 노력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죽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합시다. 통장을 갖고 간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래, 뭐 하다 왔니? 돈 이렇게 많이 벌어왔어요. 그 뭐 하게,
하나님 요새 뭐 중국 쇼크도 있고 그리스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식물 다 먹여 살리려면요 엄청난 사료비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금할게요. 이거 좀 버텨 쓰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자가요 평생을 돈을 모았는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갖고 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금으로 바꾸면 금은 어디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갖고 금을 자기 아주 갑옷처럼 다 둘렀어요. 이만한 금덩어리들 온몸에 빽 묶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천국에 가. 이제 천국 문에 딱 이랬더니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이 무거운 금덩어리를 이제 두르고 이고 가니까 베드로가 아니 당신 그 뭘 그렇게 힘들게 갖고 오냐 그랬더니 이거 금이라고 내가 평생 번 돈을 전부 다 금으로 바꿔왔다고. 베드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보도블럭을 왜 몸에다 감고 다니세요? 천국은 황금길로 돼 있으니까 결국은 보도블럭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뭐 진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국의 조약돌들이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뭐를 남길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떤 논문들을 막 수십 편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고 칩시다. 하나님 요새 국제정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이걸 해결하려면 제 논문이 도움이 될 겁니다. 좀 갔다가 좀 참고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야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나요? 밤에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체온, 열기로 이렇게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란 열기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영화 중에 예전 뭐 프레데터인가 뭐 그런 영화 있죠. 보면 외계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외계인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달라서 이 사물을 인식할 때 열을 감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뭐 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기서는 다 잡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진흙탕이 빠져가지고 주인공이죠 물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몸에 진흙이 무더기 일어나는데. 외계인이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흙이 체열을 다 차단해서 흙만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자기 인생의 열매가 뭐냐 자랑이 뭐냐를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자기의 기쁨이 뭐라고요? 자기의 면류가 아닌 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여러분이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중요시했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요 이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장이 13장인데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만약 영어로 본다면 이래요.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라는 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너는 의미가 없다. 너 헛살았다. nothing이다 이런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nothing 그래버려. 넌 nothing이다. 그러면. 근데 3절에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물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건데 영어로 보면 But have not love, I gain nothing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유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 소유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얻으려면 뭔가를 그래도 살았다 내가 이만한 의미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려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간의 인생길 지나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려고 하고 취직했으면 또 승진하려고 애쓰고 그 모든 과정을 보세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뭐예요 도대체? 돈이에요? 명예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슬프든 기쁘든 상처를 받든 딛고 일어서든 상관없이 뭐냐면 네가 지금 그 순간에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파생시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가난해져도 성공한 거고 열매를 맺은 거고 부유해져도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승진을 해도 사랑했으면 성공이고 승진을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도 사랑을 위해서 그랬다면 그게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뭐냐고요? 뭐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건 도대체 뭘로 이룰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간절한 소원, 열망이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인생의 열매인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 흘러가듯 그렇게 살지 말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대강 살지 말고 너 그 상태에 만족하자면 인생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랬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인생에 열매를 보고 기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인생 면류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응답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하나님의 대원칙이 나와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나오는 거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것은 이 원리에 의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에 어떤 열매를 원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그 대접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 들어주고 응답해주면 너도 하나님께 그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입술로 하는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하는 기도는 작은 엄청난 기도의 개념 속에 작은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나 이렇게 대해주세요 라는 하나님께로 향한 엄청나게 큰
확성기 했다 하는 기도로 들리시는 거예요. 행동의 기도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결론은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생의 열매가 되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인생의 위대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양태, 그들이 추구하는 열매와 달라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이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매라는 것은요, 때를 기다려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뭐, 그죠? 근데 오늘 16절이면 그러면 항상 열매가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목표라는 부자가 되느냐 가난화 되느냐, 권좌에 오르느냐 아니면 권좌에서 추락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그것도 열매고, 네가 그 사람 사랑하느라고 가난하게 되면 그것도 열매고, 네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살면 그것도 열매고, 네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죽게 되면 그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항상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열매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초라해지지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면 배신당해도 괜찮고요, 떠나가도 괜찮고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열매 대단하다. 예수님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예수님 성공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부자예요? 33살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소유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겉옷과 속옷, 팬티까지 다 베낌 당하세요. 남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소유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이 있었어요? 지위가 있어요? 사회적인 타이틀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큼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큼 인생의 열매가 가득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역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모든 사람에게 경배받는 대상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예수님 뭐를 이루었길래 그렇게 열매가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희생해서 사랑했거든요. 사람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개념으로 인생의 열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귀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승리자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이제 여섯 번째가 될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기도응답의 통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기도응답의 통로다. 여러분, 이 16절의 맨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이 이걸 의미하죠. 다시 한번 16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예수님은 그랬죠. 내 뜻대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사랑하라는 세팅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12절부터 17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을 100% 받게 되는 비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서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져 갖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냐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냐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기도응답의 통로를 지금 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나중에 그 통로를 통해서 온대니까요. 응답이 와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지 다 받는 거면 여기저기에다 다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그냥 그걸 통해서 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통로를 다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막혀 있는데 뭐 통로가 수도꼭지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통로를 열어놔야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줘요. 저 사람 불쌍하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순종하면 내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또 다른 마귀가 생각을 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불쌍하다 도와주라 그러는데 막 도와주려고 꺼내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지, 쟤는 좀 더 고생을 해야 돼. 귀한 줄을 알아야 돼. 땀 흘려야 인생이 뭔지를 알지.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고, 왜 내가 고생해서 쟤한테 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꺼내다가 집어넣어요. 마귀는 웃고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그 마음을 성령님이 다시 주시죠. 다시 옆에서 아니야 좀 도와줘 도와줘 그런데 이미 결정 났습니다 하고 이 생각을 무시해요. 그럼 성령님이요 괴로워하시다가 그래도 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소멸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득의하고 그래도 결국은 안 도와주잖아요. 그것이 오랜 세월 반복이 될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좌절하다가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야 사람이 네밖에 없냐? 딴 사람을 감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도와줘요. 당신 안 도와줘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루어지는데 복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작은 소원이 일어나고 마음이 충동이라고 사랑에 대한 충동은 아무리 작게 들어도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거든요. 그걸 붙잡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늦게 공부를 이제 대학 공부를 시작하기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아무리 벌어도 한 학기 500만이 넘는 돈을 아르바이트 해갖고 메꿀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좌절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제발 등록금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해도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교회에 한 청년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주시지 않은 것이 펑 올랐어요. 너무너무 기적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늦게 공부하는데. 그 녀석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생활이 되게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표로 바꿔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넣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쓰고 자기 이름도 안 썼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친구 옆에 살짝 지나가면서 성경책에다 딱 껴놓고 갔어요. 이 친구는 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한 거 밤늦게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읽으러 첫 편에 봉투가 뚝 떨어져요. 무슨 봉투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져있고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안을 보니까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있어요. 이 친구가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네? 내 아파하는 마음 아시는구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구나. 얼마나 감격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감사감사 찬양을 드리다가 이 감격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샘모임 와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막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애가 힘든 애가 기쁨이 충만하고 막 저런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생한테 등록금 준 적이 없는데 범인이 누군가 찾아봐라. 가보여라. 좀 알아봐라. 천사가 이제 알아보니까 아이고 암흑이 그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주식 갑자기 잘해준 개가요. 감사해갖고 불쌍하다고 사랑해서 그걸 주는데 또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 말씀 순종한다고 뭐 주님이 당신 사람인데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몰래 주는 바람에 제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한 건 줄 알고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한테 막 떠들면서 다니는데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안 했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걸로 사람들이 다 알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은 걔한테는 축복을 주면은 맨날 나한테 영광으로 돌아오니까 걔가 원하는 게 뭔가 봐갖고 마음대로 채워줘라. 걔는 내가 잘해주면 다 나 칭찬받는 나한테 영광으로 돌아오니까 더 축복해줘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 그분은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요.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는 그 순간에는 느껴지는 것 같지만 찬양 끝나는 순간부터 뭔가 좀 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역사하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 회원들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사랑하고 은밀하게 돌봐주고 간절한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을 할 때는요.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서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사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기도 응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사랑을 통해 기도응답을 명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너무 존경하는 눈으로 보지도 말고 과장되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기이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근데 절대로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신천교 출신이잖아요. 여기서 어렸을 때 자라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 몇 분이 한 달 내내 만원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한테 한 번은 책값을 주신 적이 있어요. 15만 원인가 이렇게 모아서 주시면서 책 사보라고. 신학책 같은 거 사보라고.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권사님이 되시고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60몇 세가 되셔서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하니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요. 집이 가난해서 이제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를 아시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교회에서 쟤는 신학교 갈 걸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합격을 하니까요 교회에서 원론 목사님이 교회 출신으로 신학대학원을 합격하면 전액 장학금을 주자, 목회자 될 사람을 교회에서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만 만든 것 같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1회로 전액 장학금 받은 게 저고 교육지원사님들은 지금 다 그걸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부터
이문동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그때 장학위원회 갑자기 소집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출신이지만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토론이 벌어지다가 야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책임져야지. 근데 이문동교회에서는 책임 안 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번 학기까지만 주고 끊자 해서 장학금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안 채워주시면 어학 공부 좀 더 하고 책 실컷 읽지 뭐,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신촌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입학하게 하고. 근데 신촌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구할 때 이 성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22년 동안 얼른 목사님 목회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를 구할 때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 오게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저를 불렀어요. 자기네들이 사랑으로 키워갖고 자기네들이 모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으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이러면 저 칭찬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나는 그게 그런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말도 안 돼. 지가 무슨 설교 잘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신천교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자기들이 예전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기도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나 보려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1학년 2학기 성적이 올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와, 나를 몰려 보는 거야 지금. 올해 나는 못 받게 생긴 거야? 참나 기가 막혀. 물론 내가 학부 성적도 별로 안 좋고 신대원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대학원 성적은 좋아요.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요.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니까. 올해가 나왔어요. 더구나 두 교수님이요, A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님들인데 뭐가 실수가 있었나 봐. B를 A를 잘못 썼나 봐. 그리고 어떻게 올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신천교에서 장학금 끊으니까 성적 장학금 받게 하시는 것 보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있었는데 장학생이 명단이 발표하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장학위원실에 찾아가서 이상한데요, 제가 이 장학생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했더니,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된대 해서 올해 받았는데,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정말 없으니까, 아이 그러면 신청서를 안 내셨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 신청서 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캐비넷을 여니까 신청서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한달 내내 찾았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내가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복잡하면 이게 빠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학 그 부장님한테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정말 일이 많으시네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위로를 해드리고, 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죠? 미안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시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 하시겠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남동생이, 형 내일 암흑의 교수님이 빨리 교수실로 오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 내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나를 어떻게 아셨지? 왜 오라고 그러셨을까? 가봤어요. 갔더니 그 교수님 뭐라 하냐면은, 아니 왜 성적이 제일 좋은데 등록을 못했냐. 그래서 제가 신청교에서 끊어갔고요. 성적 장학금 받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누락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역사하실 일이 있나 보죠 뭐. 근데 휴학해서 또 공부, 영어 공부 좀 더 하라고 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영락교에서 장학금의 70%를 가지고 올 테니까, 자기 영락교 협동 목사고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30%만 구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 신촌교회에서 끊으니까 영락교 장학생이 되게 하시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은 역시 멋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며칠 있다가 그 게시판에 조동진 전사님 장학위원실로 오십시오 하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장학 부장님이 저를 이제 앉혀놓고 차를 마시러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저희가 장학금을 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미 암흑의 교수님이 영락교에서 70% 해준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요? 저희가 딴 데로 돌리고요. 이장학금이 저니까 이걸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했더니 3년 전액 장학금이래요. 3년 전액 장학금은 그 한항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 한 명만 받거든요. 근데 그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 일정한 성적을 계속 유지해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걔가 성적이 왕창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걸 나한테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그럼 이게 뭐예요? 했더니 영락교회 경로대학에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경로대학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도 늙어가는데 마지막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신학생을 한 명을 선발해서 1학년 때 선발해갖고 3학년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성적과 상관없이. 그래서 아주 편한 장학금이죠. 그냥 3년 내내 그냥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분들은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없어서. 그래갖고 이분들이 3년이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달라고 장학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장학 사정이 다 끝나고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까먹었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선발해 줄 사람이 있나요?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위원회에서 갑자기 소집이 돼갖고 누구한테 이걸 줄 거냐 결정하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선정했대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나 말고도 7명이 누락이 된 거예요. 성적장학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행정적인 미스 때문에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저는 뭐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갔으니까 항상.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장학위원실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대자보 붙이고 총장실을 찾아가고 행정이 이따위냐 막 이러면서 우리 어떻게 하냐 책임자라서 막 데모라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데 이제 장학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딱 한 명만 데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명만 자기네들한테 너무 고생하신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서 같은 사람 우리가 만났다. 무조건 그 사람을 주자 만장일치로 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액 장학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받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래 봐도요, 영락교회에 준 3년 전액 장학생이에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장학위원실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데다가, 아니 도대체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3년 전액 장학금을 주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킬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부려먹으실까봐. 이게 뭐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내 인생이 내 인생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겁이 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지금은 고인 되신 그 김성환 권사님이 미국에 이민 가셨었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한국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만나자 그러시죠. 믿음의 어머니니까. 그분이 성경책을 딱 펴시면서, 쪽지를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그 쪽지를 이렇게 꺼내주는데 이게 뭔지 기억이 나냐는데 제가 뭐 기억력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잘 보래 읽어보래요. 보니까 네 글씨체야.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권사님께 기도 제목 7개를 적어서 드린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 저 실력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하시고 돈 없으니까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쭉 있고 마지막이 하나님 어떻게든 장가는 가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날 주워서 쫓아다니는 사람 생기게 해 주옵소서. 단 제 마음에 들어야 함. 뭐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일곱 가지를 몇 개나 응답이 된다 그러는데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과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 중 놓고 기도했다고. 권사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제가 3년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루어진 줄 아는데 권사님의 기도에 사랑이 있었군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천교에서 사랑으로 저를 키웠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도응답을 저를 통해 받았어요. 제가 그 장학위원회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3년 전역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 권사님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로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기도 응답의 통로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면 그 기도 응답의 통로를 하나님이 좀 뚫어주고 싶은데 다 막거나 절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소리소리 질려서 금식하며 기도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응답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것은 니네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친구가 되고 친구에게 감추지도 않고 친구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못 주겠냐. 아니, 네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도응답의 통로인 걸 뭐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시고 삶이 공고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마세요라고 더 큰 소리를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생애를 살고자 한다면 모든 것 다 희생해도 사랑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억울해도 분해도 끝까지 사랑하다 죽으면 돼요. 사랑하다가 손해보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생애가 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민족에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도를 바꿔도 사람 바꿔도 몇 년 지나면 또 똑같아져요. 결국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뭐가 소중한지를 이 민족이 알아야 돼요. 사랑 외에는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모든 것의 열쇠인 걸 알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제도가 미흡해도 사람이 좀 덜 떨어져도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인류에게 외친 말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세 번에 걸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라요. 결단하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사랑이 넘치는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아니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힘겨웠어요? 상처를 주고받았나요? 사랑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모든 것이니까요. 주님의 계명이니까요. 이 시간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버림받고 저는 상처투성이고 미래가 두렵고 겁이 나도 주님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기도응답의 능력과 인생의 열매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다가 죽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낙심한 마음 제거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차가운 우리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대를 치유하는 주의 사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